사시죠. 할렐루야. 네. 믿음으로 따라하세요. 하나님, 하나님 이 밤에 큰 은혜, 큰 능력, 큰 역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웃으시면서 옆 사람 축복하시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깁시다. 해보세요. 그냥 일찌감치 포기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보세요. 우리가 꼭 이겨야 될 대상이 있잖아요. 세상 이겨야죠. 그죠? 마귀 이겨야죠. 그죠? 죄악 이겨야죠. 자아 이겨야죠. 이걸 염두에 두시면 돼요. 다시 한번 자,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깁시다. 그래도 안 되시는 분들은 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부인이 있는데요, 남편이 은행을 다녀요. 월급을 또박또박 벌어줘요. 여자들 입장에서는 남편이 정기적으로 월급을 가져다 주는 거 참 고맙고 힘이 되죠. 근데 남편이 월급을 받는 것 외에 친구하고 동업해서 사업을 벌였는데 이게 이제 대박이 났어요. 소위 목돈을 갖다 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남편이 목돈 갖다 주면 짜증나는 분들 계셔요?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갖다 줘봐요. 진짜 왕처럼 대접해 주지. 그래서 이 돈 쓰는 재미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요. 연약함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심장질환이 좀 있었고 이게 이제 세월이 오래가면서 합병증을 불러왔어요. 기억상실이 약간 있어요. 깜빡깜빡깜빡하는 거예요. 건망증 비슷하게. 그래도 이제 돈 쓰는 재미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요. 근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남편과 동업을 하던 친구가 돈을 싹 긁어서 나른 거예요. 빚은 남편이 다 뒤집어 쓴 거예요. 집에 차압딱지가 붙고 충격을 받은 부인의 몸이 급속도로 악화가 되면서 진짜로 의사가 더 이상 어렵다고, 살기 힘들다고 이 진단을 내릴 정도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니까 아이 차라리 집 나가서 밖에서 죽어버리자, 이렇게 악한 마음을 품은 거예요. 근데 이 부인을 늘 염두에 두고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해주던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런 집사님이 옆에 있는 게 복이죠. 이 집사님의 부인의 얼굴을 보니까 완전히 핏기가 없는 데다가 형편없거든요. 몰골이 무슨 일이냐고 이제 자꾸 캐물으니까 이제 사정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집사님이 부인 그러지 말고 나 따라서 교회 가자고,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지 않겠냐고. 그 이전에 전도를 들을 때는 한 귀로 한 귀로 흘려드렸던 이 부인이요, 너무 절박하니까 어차피 밖에 나가 죽을 지경이었으니까 그럼 나도 한번 좀 교회 가볼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을 따라서 교회를 가는데 참 대단해요.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게다가 새벽 예배까지 나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멀쩡한 사람도 새벽 예배 안 하다가 새벽 예배를 하면은 그날 하루 죽을 맛입니다. 졸려요, 피곤해요, 정신을 못 차려요. 저보고요, 새벽 예배 안 해도 된다고 하면은 목회가 진짜 쉽겠다 이 생각을 해요. 얘가 알람을 세 개를 평균 맞춰놓고 자는데 첫째 놓쳤을 때 둘째 거 잡고, 둘째 거 놓쳤을 때 셋째 거 잡고, 그만큼 새벽 예배가 어려운데 이 병든 몸 다 죽어가는 몸으로 새벽 예배 가는 거는요, 가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기다시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인이 대단해요. 한 주를 다녀요, 두 주를 다녀요, 한 달을 다녀요, 두 달을 다녀요, 세 달을 넘어갔어요. 근데 세 달째 기도를 하는데 뭐 유창하지는 못하죠. 이제 교회를 다녔으니까 하나님 저 죽더라도 천국은 가게 해주세요. 혹시 살려주시면 하나님 제가 주를 위해서 일을 할게요. 뭐 이런 단순한 기도를 하는데 세 달이 지나간 어느 날 이분이 이제 성령 충만이라는 거, 성령 세례라는 걸 경험을 하는 거예요. 희한한 일이 발생을 했는데 마음이 너무 기뻐요. 우울함이, 절망이, 좌절이 사라지고 막 소망이 막 샘솟아요. 그런데 눈에선 눈물이 흘러요. 이게 뭐지? 기쁜데 왜 눈물이 나지?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생선점 환상이라는 것도 보는데 이 집안에, 자기 집안에 남자들이 바글바글바글 해요. 왜 남자들이 이렇게 우리 집에 많은 거야? 근데 눈에다 안대를 하고 있어요. 저 뭐지? 근데 안대를 하고 바글바글하던 남자들이 하나씩 둘씩 빠져나가기 시작하더니 마지막 남자까지 쭉 빠져나가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생각이 드는 게, 아,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구나. 이런 걸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고 그러죠. 그리고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갸웃갸웃 하는 거예요. 똑같은 여자의 사진인데
왜 한쪽 전에 찍은 사진에는 심장병이 있는데 새로 찍은 사진에는 이게 다 어디 갔냐 이거죠. 성령 충만 받을 때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 이건 경험을 해야 돼요. 한번 더.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 이번 3일간의 집회 동안에 그 능력과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설명을 할게요. 예레미야가 예언을 한 대로 바벨론에 의해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초토화가 됩니다. 그게 BC 586년의 일이에요. 근데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을 예언하면서 동시에 회복을 예언합니다. 그게 예레미야 29장이 나와요.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게 하여 너희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리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대로 정확하게 70년 만에 바빌론이 무너져요. 메대 파사 연합군에 의해서 후에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됩니다. 그 왕이 고레스, 세계사 이름 키루스. 외국어 발음이니까 상관없어요. 느부갓네살, 세계사 책에는 느부카드네자르, 바빌론, 바빌로니아, 바사왕, 페르시아왕. 조금 차이가 나지만 상관없어요. 외래어 발음이니까, 외국어 발음이니까. 이 바사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는데 이 칙령이 역대하 마지막 장 그리고 에스라 1장에 나옵니다. 너희 유대인들 유대 땅에 돌아가도 좋다. 그래서 이제 유대 땅에 돌아오는데 이 유대 땅에 돌아온 무리들의 리더가 구약 제일 뒷부분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중간에 에스라, 느헤미야, 그 다음에 예수와라는 제사장, 그 다음에 스룹바벨 같은 총독. 여기 이제 포로기 이후의 인물들이에요. 그중에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분은 스룹바벨인데 이 스룹바벨에게는 꿈이 있어요. 꿈이 뭐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는 것. 수정교가 참 아름답게 잘 지어졌는데 이렇게 성전을 지으려면은요 돈 없이 못 짓습니다. 그죠? 돈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70년간 포로 살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돈이 어디 있겠어요? 돈만 가지고 못 지어요. 자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자재 파동 났을 때 혹시 기억나세요? 아파트를 짓는데요 웃돈을 얹어줘도 시멘트가 모자라요. 철근이 모자라요. 공급이 안 돼요. 짓다가 중단됐어요. 이거 질 때요 자재들이 다 들어갑니다. 자재만 필요해요?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지으면 무너져요. 정교하게 재고 설계 도면 그리고 그 도면에 따라서 잘 지어야 돼요. 기술자가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인력 인부들이 필요한데 돈 없죠. 자재 없죠. 기술 없죠. 인력 없죠. 꿈은 고상한데 현실은 밑바닥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많아요. 다윗에게 하나님 주신 꿈은 왕이 되는 거예요. 현실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도망자예요. 요셉은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셨어요. 두 가지. 근데 현실은 애굽의 보디발 집에서 노예살이를 해요. 꿈은 참 대단한데 현실은 밑바닥. 이 갭이 크고 이게 지속이 되면은 사람이 참 지치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답답한 상황 속에 놓이는 스룹바벨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런 스룹바벨을 도와주시려면 하나님이 돈다발을 좀 보내주시든지 건축 자재를 트럭에다 싣고 막 먼지 일으키면서 보내주시든지 기술자들을 보내주시든지 아니면 건축 인부들을 보내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도 안 하세요. 딸락 한 사람 보내세요. 그게 누구냐? 오늘 본문의 저자인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럼 스가랴는 뭘 가져오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뭔 돈이 있겠어요? 선지자는 돈 없어요. 이 선지자가 가져온 거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최고의 선물을 스룹바벨에게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지금 사업에 부도가 났는데 목사님 속이 뒤집어지거든요.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애들이 속삭여서 지금 미칠 지경인데 스트레스 받아서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데 목사님 제가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아 목사님 제가 병들었어요. 암이래요. 암. 힘든 암이래요. 그것도 3기, 4기래요. 이렇게 마음이 심란한데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리석은 거예요. 왜냐면요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필요한 때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말씀이 대단한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잘하시네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리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리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시며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리라.
둘째 날 궁창에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뉘게 하시죠. 셋째 날 육지 한 곳에 모이고 심해는 채소 나무들 나게 하시고 넷째 날 해와 달과 별들 일자와 연안과 징조와 사실을 이루라. 5일째 공중의 새들이 그 종류대로 바다의 어족들이 종류대로 있게 하시고 6일째 기는 것 육축 짐승 그리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냥 말씀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한 능력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거 안 믿으면 신앙인이 아니죠. 이런 말씀이 천지만 창조한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죠. 3장 5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못 봐요. 천국 못 들어가요. 직분으로 천국 못 갑니다. 헌금으로 봉사로 천국 못 갑니다. 반드시 거듭나야 돼요.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럼 질문 뭘로 거듭나요? 예? 물과 성령으로 그렇죠? 자 또 다른 대답을 해보세요. 뭘로 거듭나요? 말씀이에요. 말씀. 베드로서 1장 23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리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이또다 하셨으니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여러분 믿어야 구원 받잖아요. 믿음. 이 믿음이 구원의 유일한 비결이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요한복음 5장 24절 외우시는 분들 있으면은 같이 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왜 이렇게 잘해 오시나 했더니 화면이 떴군요. 이거 반칙이에요. 갑자기 순간 놀랬잖아요. 저 띄우지 마세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언급되는데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리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받는데 이 믿음을 생기게 만드는 게 뭐냐? 그게 또 말씀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그런즉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자 구원받았어요. 이 구원받은 사람은 끝난 게 아니에요. 영적 어린아이예요. 자라야 돼요. 이 영적 어린아이인 성도를 자라게 만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이거 성장을 말하는 거거든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하게 하려 함이리라. 갓난 아이들까지 신령하고 순전한 저절 사모하라. 젖과 같은 말씀. 히브리서의 단단한 식물 장성한 자는 단단한 식물을 먹어요. 영적 어린아이들은 축복의 말씀, 소망의 말씀, 위례의 말씀, 격려의 말씀, 아멘 해요. 그런데 고난에 대한 말씀, 십자가에 대한 말씀, 헌신에 대한 말씀, 헌금에 대한 말씀, 그럼 소화가 잘 안 돼요. 근데 이제 신앙이 자라면은요, 단단한 식물까지도 소화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젖도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고 단단한 식물도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들어가면서 영혼이 자라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겨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 최고의 능력, 최고의 축복을 주시는 것인 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전하실 때요. 그 말씀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힘들 때, 지금 문제가 있을 때, 지금 위기가 닥쳤을 때,
지금 내 힘으로 돌파할 수 없는 장애물이 나를 억누를 때, 그때야말로 말씀이 가장 필요하다는 거 깨닫고 그때 가장 전심을 다해서 아멘으로 말씀을 받아 모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가르쳐요. 너희가 내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반대되는 말씀이 히브리서에 있는데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아니 천지를 창조한 말씀인데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말씀인데 영혼을 자라게 하는 말씀인데 하나님 축복을 가져다 주는 말씀인데 어떻게 말씀이 유익이 안 될 수가 있지? 유익이 안 될 수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 유익되지 않은 것은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을 화합시 아니함이라. 다시 말해 인간의 말로 들으면요 뭐 능력도 역사도 축복도 기적도 안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역사가 능력이 기적이 축복이 일어나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목사님이 말씀 전할 때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들으면요 태도가 달라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주보 교정 보고 있겠어요? 주보 교정은 부교역자들이 보면 돼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카톡카톡 휴대폰 들여다볼 수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골라먹는 재미가 있다고 마음에 들면 아멘하고 마음에 안 맞으면 입 다물고 있고 그거 가능하겠어요? 그거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고 있다고 정말 믿으면은요, 오, 저 권사님 오늘 명품백 들고 왔네. 거기 삘 꽂혀서 목사님 안 쳐다보고 그 백만 쳐다보고 있는 거 이러고. 이거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신앙이 아주 기초예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많이 무너졌어요. 많이 무너졌어요. 자, 그러면 이제 스가랴가 스룹바벨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주느냐, 세 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장애물을 제거해 주겠다. 큰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 산이요 성경에서 긍정적으로 쓰일 때가 있고요 부정적으로 쓰일 때가 있어요. 이미지가 둘이에요. 이게 이제 긍정적으로 쓰일 때는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상징합니다. 시편 3편에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신도다. 시편 15편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냐, 시편 24편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냐, 시편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아니 산을 왜 쳐다볼까? 시편 저자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계시거든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네 오른편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 그런데 이 산이 부정적으로 쓰일 때는요 장애물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고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빠져라면 그대로 될 거다. 여러분 백두산 앞에 가서 지리산 앞에 가서 태평양에 빠져라 명예해 보세요. 빠져나 안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장애물을 말하는 거예요. 장애물. 지금 스룹바벨 앞에 장애물이 있는데 그 장애물을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산도 산나라인데 관악산을 제가 한쪽 끝에서 반대쪽 끝으로 넘어간 적이 있어요. 제 걸음으로 8시간 정도니까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그건 어느 정도 작은 산이니까 넘어가죠. 에베레스트 산 같은 산, 이거 제가 넘어갈 수 있을까요? 넘어가기는요 세계 최고의 등반 전문가들도요 올라갔다가 깃발 꽂고 그냥 내려오는 거, 넘어가는 게 아니라 깃발 꽂고 내려오는 거, 이거다가 손가락 발가락 자른 사람 죽은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못 돌아가요. 요즘 산은요 이게 안 돌아요. 위로 옛날 미시령 대관령 뱅글뱅글뱅글뱅글 있잖아요. 요즘 이렇게 안 다니는 거 알죠? 그냥 다 뚫어버렸어요. 그냥 얼마나 첨단 기계가 힘이 좋은지요 산을 그냥 다 뚫어버려요. 터널 참 많이 생겼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산 나름이지 에베레스트 산 같은 산은요 현대 첨단 장비를 다 동원해도요 터널 뚫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돈 없죠, 자재 없죠, 기술 없죠, 인력 없죠. 이거는 넘어갈 수도 돌아갈 수도 뚫고 갈 수도 없는 엄청난 장애물, 그게 맞닥뜨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갈 수 없고 돌아갈 수 없고 뚫고 갈 수 없는 큰 산조차 엄청난 장애물조차 얼마든지 평지가 되게 만들 능력자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런 전능한 하나님이시거든요.
저는 제 아내한테 고마운 마음이 있어요. 늘 수고를 많이 해요. 지난 주간에는 마산 쪽 집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마산 쪽 집회하다가 낮에는 부산 성시와 운동본부 주관으로 이제 목회자들 한 250명 모인 것 같은데 모여서 이제 집회를 인도하고 오후에는 이제 부산 CTS 주관으로 설교자들 대상으로 이제 프리처 아카데미를 개설을 해요. 제가 이제 목회자들을 설교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가르쳐요. 그리고 저녁에서도 이제 집회를 하고. 근데 이제 마산까지 아내가 운전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기차 타고 올라와요. 그리고 기차 타고 다시 내려와요. 그리고 다시 서울로 운전해줘요. 그 전주는 이제 울산 극동방송 주관으로 연합집회가 열렸어요. 울산까지 아내가 운전을 해줘요. 그리고 기차 타고 올라와요. 그리고 다시 기차 타고 와서 제자를 운전해줘요. 저는 그동안에 옆에서 이렇게 쪽잠을 자요. 그러면서 이제 피로를 풀고 계속 이어지는 이제 집회를 이어가는 거예요. 이게 참 고맙죠. 근데 제가 어릴 때요. 저는 장가 가는 문제가 제 인생의 큰 산이었어요.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우리 아버지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거든요. 저는 술 마시는 사람을요 딱 두 종류로만 구분을 합니다. 첫째 종류는 취하는 순간 길바닥이든 술집이든 대합실이든 그냥 주무시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참 훌륭한 분들이세요. 여러분 그런 분들 존경하셔야 됩니다. 남을 힘들게 하지 않잖아요. 또 다른 종류는 뭐냐면요 취하는 순간 근처에 있는 사람을 달달달달 볶는 스타일 있죠. 우리 아버지 돈 안 벌어오잖아요. 엄마가 땡볕에서 풀 뽑아서 돈 조금 벌어오잖아요. 그거 뺏어서 술 퍼 드시고 오셔서 그런 인간한테 밥 차려주면은 여러분 감사함으로 죄송해요 그때 초등학교 때 제 마음이요 감사함으로 처먹으면 되잖아요 이거. 근데 제가 미웠거든요 아버지. 내가 지금은 어리니까 너한테 당하지만 너 늙는다. 나는 큰다. 네가 늙고 내가 크는 순간 내가 매일 너 팰 거다. 제가 이를 갈았거든요. 아니 왜 밥상을 뒤집어 버려 그거를. 그런 콩나물 대가리 뭐 반찬 뭐 국물 하, 난리가 나요. 밥알까지 막 한두 번이 한두 번. 아니 문짝이 대꾸를 했어요. 왜 문을 걷어 차는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럼 문이 날아가요. 목소리를 좀 하시던 분인데요. 깨시면 고쳐요. 취하면 또 날아가요. 나중에는 문이 모자이크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요. 저 어차피 또 보실 건데 왜 고치실까. 여러분 혹시 딸 중에 시집갈 정년기가 찬 딸을 둔 분 있으면 잠깐 손 들어보세요. 오사님이세요? 시아버지감이 알코올 중독자예요. 딸 시집 보낼 마음 있으세요? 있으면 제가 중매를 해드리려고. 고개가 그냥 팍팍팍팍 돌아가시네. 그 아버지가 이제 그 모양이시다 보니까 집은 당연히 가난하죠. 안양천 뚝방 옆에 판자촌 거기가 이제 저희 집이에요. 그러니까 나무로 지은 집들 있고 떨어지고 나무로 지은 집들 있고 또 떨어지고 문 뺑 돌아서 뒤쪽에 화장실 하나를 이 여러 집에서 쓰는 거예요. 뚝 떨어져 있죠. 여름에는 난방이 잘 되고요 겨울에는 냉방이 잘 돼요. 정부에서 가로등을 안 놔줘요. 그래서 다리나 별이 없으면 감으로 골목을 지나가는데 한 번은 제가 급해서 화장실 뛰어가다가 죽을 뻔했잖아요. 어떤 모자란 아줌마가 화장실 앞에다가 빨래줄을 이렇게 걸고 빨래를 널었는데 저녁에 빨래를 걷어간 다음에 이 줄을 풀어놔야 되는데 줄을 내버려 둔 거예요. 가로등 없는 지역에서 밤에 이 줄이 보입니까? 급해서 막 뛰어가는데 뭐가 이게 걸린 거예요. 이게. 그리고 반동으로 뒤로 튀기면서 이렇게 넘어지면서 그냥 땅을 받았으니까 진짜 죽을 뻔했죠. 제일 골치 아플 때가 언제냐면요 여름 장마철인데 이 장마철에 이 비가 이렇게 차면은 이 집이 허리까지 막 물이 차오르거든요. 그럼 이 화장실이 단추를 누르면 이렇게 내려가는 수세식이면 참 좋은데 이게 자유 낙하식 화장실이다 보니까 물이 차면서요 뭐가 동동동동 떠다녀요. 그리고 이게 화장실 주변에만 모여 있는 게 아니라요 자유 분방하게 돌아다니다가 집 안으로 흘러 들어와요. 그리고 이제 물이 빠지면서 이 건더기가 여기저기 엉겨 붙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몸에 피부질환, 부스럼이죠. 하도 이렇게 긁어가지고 막 닦지 않고 30몇 년 만에 옛날 동창 만났는데 저보고 너 그때 냄새 많이 났었어 얘기하더라고요. 권사님, 알코올 중독자 시아버지에다가 건더기 남는 집에 딸 시집 보낼 마음 있어요? 고개가 막 돌아가요 막. 여러분 제가 생각해봐도요 이런 집구석에 이쁘게 키운 딸을 시집 보낼 아빠는 둘째치고 엄마는 없다예요. 게다가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어요. 제가 불쌍한 우리 엄마 돕는다고 초등학교 때부터 시장 가서 신문지를 깔고 앉아서 시금치 팔았거든요. 그리고 밭에 나서 무 뽑았거든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부터 신문 배달을 했거든요. 근데 신문 배달하러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제가 왼팔을 잃었어요. 중1에 팔이 잘렸어요. 예, 가자팔이 가자팔.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 아버지에다가 판자촌에다가 팔까지 없는 불구자한테 딸을 시집 보내줄 엄마는 없다. 이게 이제 제가 결론이에요. 이건 너무 큰 산인 거예요. 근데 제가요 다행히 어릴 때 주님 매달리다가 주님을 만났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도의 능력을 믿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들어가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배우자를 놓고 기도를 해서 하나님 전능하시죠. 전능하시다면은 정말 괜찮은 아가씨 그 눈을 횟가닥 하게 하셔서라도 저한테 시집 오게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런 역사와 기적을 보여 주시옵소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 10대의 나이 때는요 이성에 관심이 많아요. 근데 목사님의 둘째 아들이 용선이, 목사님의 셋째 아들이 용섭인데 얘들이 운동을 되게 잘해요. 이 볼 몰고 운동장 질주하잖아요. 여자 청년들 없나 어디? 저쪽에 있네. 아니다, 청년이 아니구나. 진짜로 저 뒤쪽에 있네. 그 여자 청년들이요 운동 잘하는 오빠를 멋있게 생각해요. 그럼요, 애들이 난리나. 용설이 오빠 파이팅, 막 용섭이 오빠 파이팅, 막 이런데 저는 운동하다가 부딪히면은요 부딪힌 데가 아픈 게 아니라 여기가 아파서 혼자 떼굴떼굴 굴러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구통에 앉아 있어야 돼요. 얘들은요 기타를 위해서 기타 치는데요 여학생들이요 악기 잘 다루는 오빠를 멋있어 해요. 얘들이 기타 치면서 막 찬양을 부르면은요 평소에 찬양도 안 부르던 가신 애들이 뺑 둘러 앉아가지고 선망의 눈치로 쳐다보면서 옹기종기 모여있어요. 근데 저는 손이 하나라 기타를 못 쳐요. 그러니까 얘들 주변에는요 오빠 부대 여학생들이 바글바글바글한데 제 주변에는 여학생은 하나도 없고 성령님만 함께 해주셨어요. 근데 그때 너무 부러운 거 있죠. 걔들이요 상처도 되는 거 있죠. 참 아쉽더라고요. 대학을 가도 마찬가지예요. 20대 중반 넘어가요. 제 기도가 점점 강력해져요.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20대 후반에 훌쩍 넘어갔어요. 애인 둘째 치고 여자친구 자체가 한 명도 없이 단둘이 국장 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서른 넘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매달려 기도했는지 몰라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6장 9절인데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근데 포기하냐고 기도하더니 결국 서론이 넘어갔어요. 여자친구 한 명도 없이. 근데 서론이 넘어가고 나서 때가 됐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짝을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걸리는 게 저한테 시집 오면 고생이거든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물건을 들으면 문을 못 열어요. 이걸 내려놓고 손잡이 이렇게 돌려야 열리잖아요. 돌려서 열고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들어요. 그러면 이렇게 다시 드는 동안에 문이 와서 닫히죠. 그러면 다시 내려놓고 문 열고 이제 빨리 들어야죠. 근데 그래도 또 다시 닫혀요. 이거 몇 번 반복하면은요 은근히 부글부글합니다. 속이요. 누가 와서 열어줘야 돼요. 제가 배낭을 가지고 왔는데 오늘도 왜 배낭을 가지고 오느냐면은 가방을 들면은요 이 손을 못 쓰니까. 제가 어릴 때는요 배낭이 없어요. 이렇게 드는 가방인데요. 그래서 비 오는 날을 싫어해요. 가방을 딱 들으면은 우산을 펴고 들 손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학교 수업 끝나고 비 맞고 오면 집에서 옷 갈아입으면 되는데 학교 갈 때 비를 맞고 가면은 참이 없으니까 걸어가야 돼요. 비 맞고 그냥 걸어가요. 옷이 다 젖은 상태로 수업을 온종일 들어요. 그럼 몸이 병이 나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12년 동안 몸이 하도 아파가지고 개근상을 한 번밖에 못 받았어요. 결석을 너무 많이 해서. 근데 한 번은 어떻게 받았느냐. 분명히 그 해도 빠졌는데 선생님이 불쌍하다고 안 빠진 걸로 봐주셔가지고 그래서 개근상을 제가 딱 한 번 받았어요. 그 선생님은 저에게 은인이세요. 은인. 결혼을 해도요 벽에 못을 박아야 옷걸이를 걸죠. 그 다음에 액자를 걸죠. 근데 망치를 잡으면요 못을 들 손이 없고 못을 들면 망치를 들 손이 없어요. 지금도 변기 고장나면요 세면대 고장되면요 아내가 다 고쳐요. 등 바꾸면 아내가 다 바꿔요. 저는요 제 손톱을 제가 못 깎아요. 이게 별거 아닌데요. 양손 있는 것과 없는 것과 차이가 커요. 오른손으로 왼손 깎고 왼손으로 오른손 깎는데 저는 안 돼요. 아내가 깎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삐지면은요 제 손톱이 길어져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은요 제 손톱을 보면 우리 부부 사이가 어떤지를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늘 계속 손을 관리를 해요. 안 그러면 위험하니까. 저는 아기를 못 안아줬어요. 한 번도요. 이런 갓난아기를 목을 못 가누잖아요. 그래서 등을 받치고 이 목까지 받쳐줘야 되는데 등을 받치면은 목 받칠 손이 없으니까 목이 이렇게 돼버리고 그것도 애 목을 잡고 이렇게 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안에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결혼 전에 당신 나한테 시집오면 고생이 심할 거야. 그래도 나한테 시집올 거야? 막 떨리죠. 긴장되죠. 뭐라고 대답 나올지. 그때 아내가 제가 평생 잊지 못할 감격적인 대답을 했어요. 전사님, 제가 전도사님의 한 팔이 돼드릴게요. 아, 멋져, 멋져. 8년 전에 제가 물어봤잖아요. 여보, 결혼 전에 했던 말 혹시 기억나? 제가 전도사님의 한 팔이 돼드릴게요. 어떻게 그렇게 멋있는 말을 했어? 와, 내가 그 평생 못 잊을 거야. 근데 8년 전에 아내가 대답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때는요,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저는요, 제 아내를 제정신이 아니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뭐 애가 이제 20대가 됐는데 어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에게는 이 결혼 문제가 넘어갈 수 없고 돌아갈 수 없고 뚫고 갈 수 없는 큰 산이었다면은, 스룹바벨은 성전 짓는 게 큰 산이었다면은, 여기는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인생의 큰 산들이 있을 건데,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그 큰 산조차도 평지가 되게 만들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100% 이루어진다. 믿음으로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스룹바벨의 손이 전에 기초를 놓았은 적 또한 그 손이 이를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스룹바벨, 네 손으로 성전 짓게 될 거야. 근데 이 말씀은요, 불가능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돈이 없으니까, 왜냐하면 자재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기술이 없으니까, 왜냐하면 인력도 없으니까,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인간이 말했다면 말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루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스룹바벨이 결국 성전을 완공해요. 그게 유명한 스룹바벨 성전이거든요. 여러분, 이 성경에 32,500가지의 약속이 있어요. 저는 성경을 100% 믿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났고, 이 말씀을 읽다가 믿음이 생겼고, 이 말씀을 읽고 붙잡았다가 그것 때문에 기적들을 참 많이 경험했어요. 제가 구약만 통독으로 한 150번 정도 읽었어요. 이 말씀에 나오는 32,500가지 약속이 진짜 진리구나, 이걸 뼛속 깊이 경험을 했어요. 사실 이 성경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죠.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는 거예요. 제가 요 퀴즈 내는 거 좋아하는데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어요, 많이? 이유는 1. 갈릴리 바다 풍경이 예뻐서. 2. 갈릴리에서 잡히는 물고기 매운탕이 끝내줘서. 3. 매운탕보다는 횟감이 기가 막혀서. 4.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오, 딩동댕, 맞아요.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예수님이 종료주일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잖아요, 그죠?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을까요? 벤츠도 아니고 제네시스도 아니고, 아니면 그 당시에 백마도 있잖아요, 백마도 아니고, 왜 하필이면 나귀 애미도 아니고 나귀 애비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셨을까요? 스가랴 9장 9절, 그는 겸손하여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 곧 나귀 새끼를 탔도다 말씀을 성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요, 누가 사형당에 죽었어요, 사형당에 죽은 사람의 옷을 갖다 주고 입으라 그러면 입겠어요? 재수 없어서. 이 당시에 로마 군인은 중상류층입니다. 로마 황제가 월급을 주니까. 근데 로마의 군인, 가난한 일반 민초들이 아니라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서로 가지겠다고 제비를 뽑아요. 이거 우연이 아닙니다. 시편 22편,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시편 22편 1절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손과 발을 찔렀나이다. 아니 왜 능력자가, 이 권능자가, 이 전능자가, 이 위대한 분이. 요한복음에 보면 7가지 표적이 나오죠. 2장에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 왕의 신하를 고치는 사건, 5장에 38년 된 중풍병자를 일으키는 사건, 6장에 오병이어의 기적, 무리를 걷는 사건, 9장에 날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고치는 사건,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 7가지 표적, 대단해요. 기가 막혀. 아니 이렇게 대단하고 이렇게 엄청난 분이 왜 힘없이 맥없이 잡혀가서 고난나가고 매맞고 죽임을 당해요? 왜? 말씀을 이루시려고. 이사야 53장 4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하나님에게 징벌을 받아서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 전능하신 거 믿으시면 아멘. 자,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실 때 까짓거 30대 청년으로 짠 오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공생애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 딱 좋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4대 성인 따위가 아닙니다. 어디 소크라테스 따위가, 어디 무함마드 따위가, 어디 공자 따위가 예수님하고 나란히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믿으시죠? 고백이 제대로 나와서 다행이에요. 이거 안 믿으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인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리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리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1장 14절 이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심에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거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 믿으시죠? 이건 흔들리면 안 돼요. 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글쎄 피조물인 여자의 뱃속에서 10개월을 보내셨어요. 부디 깝깝하셨을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 말씀이라고 좀 전에 읽었잖아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말씀을 못하고 옹알이를 하셨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코끼리를 창조하시고 사자를 창조하시고 악어를 창조하시고 이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창조하신 그 능력, 그 대단한 전능자께서 그새 목을 못 가누셔요. 당신의 몸을 못 뒤집으세요. 한참 지나서 몸 뒤집고 엉금엉금 기고 걷지도 못하다가 걷다가 넘어지고 걷다 넘어지고 우리 왕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창조주께서 똥오 좀 싸고서 그냥 철퍼덕 주저앉으셔요. 왜 그래요? 왜? 이런 일이 왜 발생해요? 말씀의 성취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라 할 것임이리라. 아기가 응애하고 태어났는데 그 아기가 아버지래. 그 아기가 전능자래. 그 아기가 기묘자래. 그 아기가 하나님이래. 이사야는 예언하지만 뭔 말인지 몰라요. 말이 안 돼요. 납득을 못 해요. 구약 개념에서 우리는 알아요. 아기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들을 제가 청년 때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씩 하나씩 발견하기 시작하는데 막 전율이 있는 거예요. 와, 기가 막히다, 기가 막히다, 기가 막히다. 그래서 믿음에 막 쭉쭉쭉쭉 자라는 거예요. 말씀은 진리구나. 말씀은 100% 이루어지는구나. 대학교 때 성경을 읽다가 마가복음 16장이 필 꽂혔어요.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어를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져 나으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리우시리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예수 이름으로 믿는 자에게 병자 고치는 능력이 있다고? 귀신 쫓아내는 능력이 있다고? 그러면 해봐야죠. 나도 믿으니까. 근데 문제는 대학교 1학년짜리한테 누가 기도받으러 와요? 기도받으러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줄 사람을 제가 찾아다녔는데 참 감사하게도 가까운 곳에 제가 기도해줄 대상이 있더라고요. 제 바로 밑에 동생. 제가 안희환, 안신환, 안길환. 큰아버지 안교환, 작은아버지네 안승환. 이렇게 환자 돌림이거든요. 근데 신환이 보고, 야 신환아, 신환아 놀러 와봐. 걔가 몸이 좀 아팠거든요. 다른 건 아니고 치질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었는데 놀러 와봐, 놀러 와봐. 왜 형? 아 잠만 말고 와봐. 앉아봐, 앉아봐. 아 왜 형? 아 그냥 앉아봐. 내가 기도해 주게 했더니 애가 반발을 한 거야. 형 뭐 하는 거냐고. 이상한 짓 하고 있다고. 무슨 기도냐고 형이. 그냥 기도 한번 받아줘. 기도 한번 해줄게. 그래서 이제 설득을 해서 앉혀놓고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성경 돼 있잖아요. 마가복음 16장. 손을 얹었어요. 얹고 얼마나 제가 뜨겁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제 동생이 똥꼬가 아파서 고생을 합니다. 화장실 갈 때마다 피가 철철 납니다. 하나님,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은 즉 나으리라 하셔서 제가 얹었습니다. 제 동생이 똥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주고 저녁에 잠을 자야 되는데 가슴이 막 떨려가지고 막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신원아 어때 막 기대가 얼마나 되겠어요. 어때 했더니 얘가 형 기도받고 더 아파. 실망이 되게 많이 돼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마가복음 9장 마태복음 17장에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가 주님이 대답하세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교가 나올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 진리가 틀릴 일은 없고 내가 문제야. 내가 뭐가 문제일까? 기도가 모자라. 그럼 기도를 더 하자. 어떻게 하면 기도를 더 많이 할까? 교회에서 살자. 근데 목사님한테 교회에서 살게 허락해 주세요 부탁을 하면 허락을 안 해 주실 게 뻔하니까 허락을 안 받고 교회 지하실 방 하나를 제가 무단으로 점령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자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근데 여러분 지하실에서 매일 자니까요 제가 병이 나서 쓰러져 버렸어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병자 고치려고 교회에서 자기 시작한 건데 제가 쓰러진 거예요. 병 들은 거예요. 목사님이 와서 저를 보시더니 혀를 차 쯔쯔쯔쯔 말도 안 듣고 지멋대로 돌아와서 병났으니까. 그리고 저를 쫓아낸 게 아니라 4층이 옥상이에요. 4층 위에 5층 종탑방 6층 종탑방이 있는데 5층 종탑방을 꾸며주시더니 너 여기서 살아. 여기는 지하가 아니라 공기가 좋아.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5년간을 살았어요. 5년간. 근데 여러분 이렇게 예배당이 은혜롭잖아요. 포근하잖아요. 따뜻하잖아요. 참 좋잖아요. 근데 이게 같이 모여있으니까 그렇죠. 이 큰 건물에서 혼자 잡아요. 어떤가. 전혀 은혜가 안 됩니다. 무서워요. 무서워. 그리고 엄청 외롭습니다. 근데 여러분 무서운 데다가 외로우니까요. 기도는 잘 나와요. 하나님. 막 바람 소리 들고 하나님 더 간절해 지금. 그게 5년을 살면서 기도를 해요. 또 일주일에 한 번 저 삼각산에 가서 기도를 해요. 학교 성주산에 가서 기도를 해요. 학교 기도탑 올라가서 막 기도를 해요. 아 정말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27인가 8인가 청년 청소년 연합 집회를 인도를 하는데 앞에 있는 청년에게 귀신이 역사를 한 거예요. 눈이 홀라당 뒤집어졌어요. 여러분 하얀 눈동자 안에 검은 눈동자가 있으니까 얼굴이 이쁜 거죠. 다 뒤집어지면은요 미스코리아도 안 이뻐요. 눈이 다 뒤집어진 미인에게 꽃다발 들고 성원하는 남자 있다면 언덕에 하얀 집 집어넣어야 돼요. 그거 이 눈동자가 있어야죠. 이 눈이 완전히 뒤집어져요. 거품을 막 입에서 뽀글뽀글 물고서요. 막 몸이 이게 아니라 이렇게 막 뒤로 활처럼 휘는데 배를 누르면 못 버티거든요. 옆에 있는 남자 청년들이 놀라서 배를 누르는데 배가 안 들어가요. 마가복음 5장에 힘센 귀신 들린 거러사의 광인은 쇠사슬도 끊어내요. 힘센 귀신이 있어요. 힘센 귀신이 들렸을 경우는요 인간의 물리적인 힘으로 제압이 안 돼요. 10명이 달라들어 눌러도 안 눌려요. 난장판이 됐어요. 이거 보느라고 애들이. 제가 내려갔어요. 이마에다 손을 딱 대고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평안할지어다. 1번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평안할지어다. 2번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평안할지어다. 이 세 마디 떨어지자마자 귀신이 도망가 버렸어요. 그 다음부터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병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작년에 한우리 교회에서 제가 이제 부흥회를 인도를 했는데 신승화 권사님이라고 이분이 병원 생활을 굉장히 오래 하셨어요. 다리가 엉망진창이라 너무 심하니까 그렇게 오래 생활을 하죠. 진통제가 없이는 하루를 못 버텨요. 너무 통증이 심해서. 근데 제가 강사로 온다 그러니까 이분이 결심을 한 거예요. 병원에서 탈출했어요. 진통제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집회를 참석해요. 교회 근처에다 방 얻어놓고 거기서 참석하는 거예요. 안수기도도 한번 받았어요. 여러분 다리 그 집회 시간에 싹 고쳐졌어요. 할렐루야. 이분이 멀쩡해졌어요. 그 근처에 있는 다른 교회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그 교회까지 찾아오셨어요. 멀쩡하게 걸어서. 할렐루야. 저희 교회 50대 후반 되는 통통한 아줌마가 전도돼서 왔는데 이분이 여름철에 더워 죽겠는데 스카프를 누르고 다녀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야, 암만 멋부리는 것도 좋지만 땀띠 나겠다. 어우 내가 다 덥다. 왜 저럴까. 근데 멋부린 게 아니라 백반증 환자인 거예요. 목이 허해요. 피부가 하얀 같다고 백반증으로 하얀 같다고는 달라요. 흉해요. 여기가 하얗고 손이 하얗고 배가 하얘요. 어릴 때부터 알았어요. 대학 병원 가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포기하고 두르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저희 교회에서 감동이 되면은요 아픈 사람 아픈 데다 손을 대라고 그래요. 지혜가 필요한 사람 머리에다 손을 대라고 그래요. 그리고 마음의 평안이 필요한 사람 가슴에 손을 대라고 그래요. 그리고 능력받기 원하는 사람 이제 두 손 들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주여 삼창 시키고 통성기도를 시키는데 이분이 새신자잖아요.
근데 세신자인데 아픈 사람 아픈 데다 손을 대고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믿음으로 기도 받으라고 했는데 덜컥 여기 목에다 대고서 그냥 기도를 받았는데요. 이렇게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 오 주, 십 주 지나가는데요. 하나님께서 이거 다 사라지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너무 좋아가지고요. 언니 전도했죠. 친구들 전도했죠. 그리고 요즘 찬양대요. 저는 성경 공부도 했어요. 요즘 전도팀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강서지방에 연합 권사회를 인도를 하는데 권사님 한 분이 대표 기도 순서신데 쩔뚝쩔뚝쩔뚝 하시더니 이 강단 올라오는데 끙 해요. 끙끙 소리가 강단에도 들리고 회중에도 들려요. 제가 속으로 뒤에 앉아 기도하다가 야 저러면은 다른 임원한테 순서를 좀 바꾸지, 아니 끙 소리를 내지나 말든지. 근데 이제 순서 맞춰서 온 거예요. 근데 그날도 제가 감동돼서 아픈 사람 각자 아픈 데다 손을 대고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이분이 그날 치료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분은 여자분이잖아요. 치마를 입었잖아요. 그리고 저는 젊지만 남자잖아요. 임원들 모여서 다과를 나눴는데 여자분이 치마 입은 다리를 가지고 목사님 다리가 이거 한두 번 했으면 됐잖아요. 다과하는 내내 다리를 잃었는데 정신 사나워서 죽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기뻐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단적으로 한두 가지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적은 나타납니다. 이걸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세요.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수박에서 논문 100편을 읽어도 뭘 몰라요. 그런데 한입 먹어보니까 아 이게 수박이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 대단한지 위대한지 기적의 말씀인지 맛보시는 수정계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하나만 더 생각해 볼게요.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가능하다. 오늘 본문의 핵심 키워드가 6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전이 되는데 하나님 돈으로 짓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자재로 짓는 거 아니에요? 기술로 짓는 거 아니에요? 인력으로 짓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아니야 착각하지 마. 힘으로 되는 거 아니야. 네 능력으로 되는 거 아니야. 그건 성령으로 되는 거야. 여러분들 여러분 자녀 키우는 거 여러분의 능력과 지혜로 하지 마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업하는 거 있죠? 인맥으로? 자금으로? 그죠? 세상에서는 인맥으로 해야죠. 자금 없으면 안 되죠. 자금만 제대로 회전돼도 사업은 수월해요. 자금 회전이 막혀서 여기서 다 걸려 넘어지는 거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요. 사업도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 내 능력, 내 의지, 내 경험, 내 교육, 내 생각, 내 주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생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집사님들 선정할 때 인맥 보고 선정해요? 재력 보고 선정해요? 학력 보고 선정해요? 사회 백그라운드 보고 선정해요? 딱 한 가지 말이에요. 성령 충만. 근데 성령이 충만하니까 두 가지 충만이 따라와요. 하나는 믿음 충만, 하나는 지혜 충만. 성령이 충만한데 믿음 없는 말을 한다. 부정적인 말을 한다. 툴툴거린다. 이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리라. 이 마음에 믿음이 가득하면은 믿음의 말을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말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 인격 수준이 드러나는 거예요. 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인데 지혜롭지 못하게 이리 충돌 저리 충돌 좌충우돌에 거짓말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지혜로워집니다. 성령을 묘사할 때 에베소 1장에 보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게 하나님의 종들 직분자들의 가장 기초적인 요소예요. 엘리야가 놀랍게 쓰임을 받는데 엘리사는 그 엘리야에 대한 부러움이 있어요. 그렇게 쓰임받고 싶은 열망이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선생님이 섭섭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길가에서 엘리사 보고 엘리야 선생님이 너 이제 나 따라오지 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평소에 순종을 잘했는데 고집을 피워요.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는데 저는 절대로 선생님 떠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베델까지 따라가요. 베델에 갔더니 엘리사 말고 엘리야의 제자들이 50명이 더 있어요. 이 50명이 엘리사 보고 막 쪼아대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당신의 선생님 하늘로 데려가시려고 그러는데 그거 몰라요? 여러분들이요 내가 올해는 수정교회에서 정말 충성된 쪽으로 일할 거야. 나 기도에 목숨 걸 거야. 내가 전도자가 될 거야. 내가 선교에
사활을 걸 거야. 아, 막 불타오르는데 권사님 몇 분이 집사님 잠깐 우리 좀 봐 그러더니 딱 둘러서서 집사님 요즘 왜 이렇게 나대? 아이 진짜 꼴 보기 싫어 죽겠네. 좀 가만히 좀 있어 가만히 좀 에휴 하고 그냥 가버려요. 그러면요 조금 전까지 그래 주를 위해서 불살라 이제 확 열타던 이 뜨거운 마음이 싹 식으면서 안 해 안 하고 말지 이렇게 돼 보통. 근데 그거는요 목적이 강력하지 않아서 그래요. 엘리야는 50명이 뭘 하는데요 목적이 뚜렷하니까 뭘 하든 말든 타격을 안 받아요. 나도 안다 가만히 있어 입 다물어. 여러분 수정교 성도들은 이 정도 수준 다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 뭐라 좀 한다고 곰에 기죽어 이래가지고 자 선생님이 여리고로 보내신대요. 또 따라오지 말래요. 섭섭하게 또 따라가요. 따라갔더니 거기도 50명의 지지자가 있는데 이제 100명이 뭐라는 100명째. 근데 엘리사 봐요 목적이 뚜렷해요. 눈 하나 깜빡하네 나도 안다. 자 하나님이 나를 요단 건너로 보내신다. 요단강 앞에 섰어요. 엘리야 선생님 엘리사 50명의 제자들 근데 다리가 없어요. 뗏목이 없어요. 배가 없어요. 어떻게 건너시려고 그러나? 근데 선생님이 갑자기 겉옷을 벗으세요. 수영하시려고 그러나? 근데 겉옷을 벗은 선생님이 수영을 하는 게 아니라 번쩍 들더니 요단강을 딱 가리키니까 물이 엉키더니 또 내려가던 쪽은 또 내려가 땅이 되고 또 내려오던 쪽은 벽처럼 쌓여버리는 거예요. 이 50명의 제자들이 눈알이 동그리죠. 와 얼마나 신기해요. 여러분 그거 직접 봐봐요.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자 엘리야가 건너가요. 엘리사가 바짝부터 따라가요. 여러분 이 뒤통수가 얼마나 따가웠을까. 50명이 저 기어이 또 따라가네 저거. 얼마나 그거 배기 싫어 그죠. 건너갔어요. 건너간 다음에 엘리야가 비로소 물어봐요. 하나님이 나를 취하시기 전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냐. 엘사의 속마음이 나오죠. 당신에게는 성령 충만 제가 갑절받고 싶습니다. 너 어려운 거 요구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네게서 취하시는 것을 보면은 이것이 너에게 이루어질 거다. 갑자기 불말과 불병거가 두 사람을 갈라놓더니 엘리야만 태우고 하늘로 올라가요. 엘리사가 이 광경을 쳐다보면서 외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됐죠.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올라가 버렸어요. 봤더니 선생님이 겉옷을 벗어놓고 가셨네. 엘리사가 자기 겉옷을 찢어요. 선생님이 겉옷을 손에 들어요. 그리고 요단강 앞으로 성큼성큼 가더니 선생님의 겉옷을 번쩍 들더니 외치는 거예요.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시니까! 조금 전에 엘리야 앞에서 갈라졌던 요단강 물이 엘리사 앞에서 요동을 치더니 갈라져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직 요단강 저쪽에서 있던 50명. 아까 엘리야 선생님이 요단강 가를 때는 눈알이 커졌는데 엘리사가 요단강 가를 때는 눈알이 튀어나오게 생겼어요. 지금. 상상을 해봐요. 얼마나 놀랐겠는가. 엘리사가 마른 땅으로 건너서 그쪽 편 갈 때까지요 이 50명 가슴이 두근두근 이게 도대체 뭔 일이야 이게 어떤 일이 발생한 거야 이거 뭐야. 육지에 발을 딱 딛자마자 50명이 일제히 엎드려서 절해요. 그리고 엘리사를 지도자로 인정을 하는데 엘리사의 사역이 엘리야의 사역의 두 배가 돼요. 하나님의 영이 두 배로 임하니까 사역의 능력도 두 배로 나타난 거예요. 자 이렇게 소수의 사람에게 특정 인물에게 성령이 부어졌는데 이걸 깨트리는 혁명적인 말씀이 요엘서 2장 28절에 나와요. 이 말씀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인용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찬양으로도 부르는 말씀이에요.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소수의 몇 사람 한두 사람이 아니라 모든 육체에게 내가 성령을 부어주리라. 할렐루야. 이 성령이 임하면 우리 수종교의 어린아이들이 학생들이 성령받아 장래일을 예언을 말하게 될 겁니다. 이 성령이 수종교에 임하면 청년들이 환상 거룩한 비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성령이 수종교에 임하면 우리 미래가 없다고 말할 것 같은 연세 드신 분들 아주 연세 많으신 분들도 거룩한 꿈을 꾸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불붙은 수종교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누가복음 12장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의 소원 불 붙는 거예요.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더 이상 원하는 게 없다. 제 얘기 좀 할게요. 제가 신문 배달 초등학교 때부터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신문 뭉치가 초등학생한테 이게 너무 무거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저희가 살던 지역은 판자촌 주변이기 때문에 한 집 갔다가 오고 또 한참 가서 산지 갔다 오고
또 한 쟁이 같다고 이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거우니까 이거를 놔두고 한 부만 들고 가서 주면 좋잖아요. 근데 한 부만 들고 가서 준 적이 있는데 한 부만 가서 주고서 왔더니 이 뭉치는 누가 주석하셨어요. 이게. 그러면 형들이 마포 걸레, 걸레만 빼고 자루로 엎드려 뻗쳐 시킨 다음에 두들겨 패요. 소장이 안 때리고 형들 시켜서 패요. 그럼 막 진짜 아프거든요. 겁나거든요. 할 수 없이 이거 들고 낑낑거리면서 가는 거예요. 한 번은 신문 돌리러 딱 들어갔는데 아줌마가 개를 안 묶어놔서 개가 절 보더니 반가워서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아악 짖으면서 막 반갑게 달려오더니 개 다리를 확 물어버렸어요. 피가 막 나요. 아줌마가 개를 뜯어놨어요. 그리고 미안해 미안해 어쩌지 어쩌지 그러더니 1,000원짜리 하나 줬어요. 약 사 먹으라고. 제가 그 돈으로 약 안 사 먹고 과자 사 먹었어요. 너무너무 먹고 싶던 과자 자야 20원짜리 자야 1년에 한번 먹을까 말까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한 봉지도 사준 적이 없는 그 자야. 이 자야라는 과자 이후에 신의 과자가 나왔죠. 우리 동네 애들 먹기 힘든 과자. 자야보다 두 배 반이 비싼데 크기는 더 작아요. 크라운 산도. 그건 어릴 때 반쪽 먹은 게 유일한 기억이에요. 근데 저는 자야 시큰 먹었어요. 그 덕분에. 그 다음에 제가요 그 집에서 그 개가 저를 물어주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왜냐면 물리면 1,000원이 생기니까. 한 달 월급이 14,000원일 때 1,000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바보 짓인 거죠. 자 이제 중학생이 됐어요. 중고 자전거가 생겼어요. 야, 이 자전거 끝내주더라고요. 옆으로 낑낑거리고 들고 다녔는데 자전거 뒷좌석에 딱 올려놓고 배달만 밟으면 그냥 가요. 얼마나 좋던지. 속도도 빨라요. 얼마나 좋던지. 자 중학교 입학하고 3월 14일이니까 한 이틀 정도 지난 다음인데 예. 학교 끝나고 신문 사러 가는데 가는 길 하나 오는 길 하나 근데 가는 길에 덤프 트럭 하나가 가다가 섰어요. 오른쪽으로 가면 또랑불 옷이 젖어요. 그럼 힘들어요. 신문 돌리기. 왼쪽 가면은 이제 중앙선 차가 올까 봐 겁나요. 근데 늦게 가면은 형들한테 얻어 터져요. 제가 선택을 해야 돼요. 셋 중에 하나를. 그래서 어떡할까 고민을 하다가 중앙선을 선택을 했어요. 중앙선이 딱 들어왔는데 하필 그때 덤프트럭 공사 트럭이 또 왔어요. 그래서 사고가 났어요. 근데 이때 운전자가 나와서 저를 얼른 병원에 데려다 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때는 지금처럼 보험이 안 돼 있어요. 83년이니까 그리고 사람이 다치는 것보다 죽는 게 돈이 덜 나갈 때입니다. 그래서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많이 생겼어요. 이 운전자도 나쁜 마음을 풀어먹던 게 틀림없어요. 왜냐면은 저를 깔아뭉갠다고 차를 다시 후진을 해버렸으니까. 자전거는 다 오그라들었고 머리 같은 거 깔렸으면 즉사했을 텐데 다행히 몸이 이쪽으로 튀겨져 나갔고 왼팔만 저쪽에 걸려있는데 뒤로 후진하는 차가 제 뒷팔을 깔고 지나갔어요. 이렇게 제가 그때 기절을 안 했거든요. 사람이 참 약해요. 뼈 부서지는 소리를 제가 다 들었으니까 으드드드 하는 소리를요. 피는 막 천지사방에 막 쏟아지고 이 노덜노덜 이거는 이제 힘줄 때문에 옷 때문에 이제 붙어있는 거예요. 이거 잡고서요 제가 앞자리까지 가가지고 아저씨 나 병원 데려가달라고 병원 데려가달라고 문을 창문을 두들겼어요. 그제서야 이 사람이 나와서 저를 치러놓고 성베드로 병원에 데려갔어요. 아마 10분 15분 늦었으면 출혈 과다로 아마 죽었을 겁니다. 이 자리 지금 없었을 겁니다. 이제 병원에 도착을 하고 의식을 잃었어요. 그리고 의식을 깨고 나서 보니까 어깨 요 밑으로 팔이 잘렸어요. 이게요 중학교 1학년짜리가 견디기는 너무 아파요. 이거는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여러분 어차피 죽었다 해도 이해 못합니다. 너무 아파요. 이게 진짜 아파요. 그리고 진짜 고약한 거는요 이 통증보다 더 심한 거는요 신경의 문제인데 팔이 없잖아요. 없는데 왼팔을 느껴요. 지금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팔을 느껴요. 주먹을 쥔 것도 아니고 편 것도 아니고 약간 요 상태예요. 생각을 가급적 안 해요. 생각을 하면 팔이 저리기 시작하니까. 지금은 이제 적응이 됐지만 옛날에 여러분 팔이 저리면 어떡해요? 다리가 저리면 어떡해요? 주무르죠. 근데 왼팔이 막 찌릿찌릿하고 막 저려요. 근데 주무르려고 손을 대면 허공이에요. 그러면 이게 헷갈려요. 막 정신이 없어요. 너무 힘들어서 하소연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신경을 제거하는 수술을 한번 넣어봤자 그러더니 겨드랑이를 째고 신경을 다 끊어냈는데 바보짓한 거예요. 끊어내도 여전히 느끼고 있으니까. 괜히 병원 생활 오래 해서 학교만 1년 꿇었어요. 외로워진 거죠. 그리고 이제 트라우마라고 그러죠. 아니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그러는데 이 정신적으로 타격을 받아서 악몽을 날마다 꾸어대는 거예요. 잠을 자는데 저를 치는 트럭이 안양저 뚝방길에서 저를 쫓아와요. 와 겁나게 무서워요. 제가 이제 고소부지로 굴러 떨어지는데 이 차가 지나가버리면 좋은데
같이 구르면서 짐실난 모서리로 가슴을 찍어 눌러요. 그럼 막 숨 막혀서 막 답답해가지고 막 이러다가 눈을 뜨면은 꿈이에요, 꿈. 근데 진짜 무서운 거는요, 다음날 트럭이 또 쫓아와요. 또 쫓아와요. 또 쫓아와요. 왜 미치는지를 제가 알아요. 제가요, 잠이 들자마자 죽었으면 좋겠다. 잠이 들자마자 확 죽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몰라요. 너무 힘들니까, 무서우니까. 근데 천만 다행인 게요, 이때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말씀을 들었던 게 남아있어요. 초등학교 때 까불며 장난치면서 교회를 다녔는데 그때 들었던 말씀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앞뒤 좌우가 다 막혔잖아요. 아버지 도움 안 돼요. 학교 선생님들 도움 안 돼요. 친구들 1년 제가 꿇었기 때문에 도움 안 돼요. 외로워요. 힘들어요. 아파요. 악몽을 꿔대요. 미칠 것 같아요. 사방이 다 막혔어요. 그러니까 위밖에 볼 데가 없어요. 그래서 위 쳐다보고서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교회 갔어요. 중학교 1학년, 2학년, 3년 매일 교회 가서 울었어요. 하나님 나 너무 아파요. 하나님 나 너무 외로워요. 나 너무 힘들어요. 잘 때 무서워요. 하나님 죽고 싶어요. 하나님 하나님. 그때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는데, 이 세상은 괴로운 세상, 우리 모두 나그네니, 하늘나라 영원한 내 집 하루속히 찾아가리. 하늘나라 아버지 집은 슬픔 괴로움 죽음 없네. 나는 매일 요단강 건너 하늘나라 찾아가리. 천국 가면 슬픔 괴로움 죽음 없다는데 천국이라는데 빨리 가면 좋겠다. 하늘나라 아버지 집은 슬픔 괴로움 죽음 없네. 나는 매일 요단강 건너 하늘나라 찾아가리. 이게 날마다 날마다 울면서 기도를 드리는데, 중학교 2학년 일이었어요. 그날도 울면서 열심히 기도를 드리는데 그날따라 다른 나라하고 달라요. 입이 막 엉켜요. 그래서 내가 한이 많아서 미쳐서 드디어 헛소리가 나오나 보다. 기도 멈추고 하나님 나 미치면 안 되는데, 근데 다시 기도를 하는데 또 입이 엉켜요. 미쳐서 헛소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성령 세례 받으면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서 제 입에서 방언이 터져 나온 거예요. 이게 제 인생의 전환점이에요.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요, 마음이 담대해져요. 사도행전 4장인데, 주여 이제도 저희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종들로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하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협박을 받고 왔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제가 경험해보니까 성경이 맞아요. 성령이 충만해지면요, 마음이 담대해져요. 무서운 세상, 엄청난 세상, 거대한 세상, 이 무지막지한 톱니바퀴가 돌고 돌고 나는 초라하게 매달려서 힘없이 비참하게 끌려다니는 존재 같았는데, 이 무섭고 거대한 세상이 성령 충만 받는 순간 만만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몸에 막 힘이 얼마나 들어가는지요. 와, 내가 삼손이라도 된 것 같아요. 이 물건을 들면 이게 막 들릴 것 같은 거예요. 벽을 차면 벽이 막 나가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돌을 치면은요, 돌이 막 손에서 가루가 될 것 같은 거예요. 이러면 해봐야죠. 밖에 나갔잖아요. 돌을 잡았잖아요. 꽉 졌더니 돌은 안 부서지고 손가락만 되게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손에 힘 생긴 건 아닌데 이 마음가짐이 달라진 거예요. 제가요, 그 전만 해도요, 교실에 앉으면 앞자리에 안 앉았거든요. 이 팔 볼까 봐. 저쪽 자리에 안 앉아요. 이쪽 애들이 볼까 봐. 뒤늦게 알게 된 애들하고 같이 다니면은요, 절대로 나란히 안 가요. 이 팔 볼까 봐. 이렇게 뒤로 숨어가요. 그리고 뒤는 절대 안 쳐다봐요. 누가 나 보고 있을까 봐. 근데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제 삶이 바뀌는데, 속사람이 강해지니까요, 눈초리에서 벗어나는데 제가 공중 목욕탕을 들어가게 됐잖아요. 이거는 굉장한 일이죠. 이게는요, 이런 공중 목욕탕에 이게 뚝 잘린 사람 하나가 들어오면 좀 이상하거든요.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로. 그러면은요, 옛날 같았으면 움츠러뒀을 텐데요, 안 움츠러져요. 막 쳐다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괜찮아요, 같이 쳐다봐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 해봤더니요, 저하고 눈이 마주치는 순간 다 눈을 돌려요, 이렇게. 그리고 한 5분쯤 지나고 나면은요, 안 쳐다봐요. 자기 몸 닦느라 정신없고. 또 쳐다보면 어때요? 쳐다봐도 아무 상관없어요. 교회 예배 들리고 갔던데 어떤 집사님이 나를 째려보는데 그 눈꼬리가 이상했어.
목사님이 말씀 묵상이라 말씀 묵상이라 그렇게 외쳐도 말씀 묵상은 죽어도 안 하면서 그 여자 눈꼬리는 하루 종일 묵상하면서 전투력을 키우내고요. 요놈의 옆에 내 걸리기만 해봐라. 내가 아작낼겨. 왜 그렇게 나를 째려봤을까? 그 의미가 뭘까? 말씀의 의미가 뭘까? 그거나 좀 생각을 하지. 여러분 좀 째려보면 어때요? 그거 째려본다고 막 살이 막 찢어져요? 레이저가 나와요?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해지면은 그런 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능력으로 안 돼요. 내 감정 내 감정인데 안 다스려져요. 내 마음이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의수 저한테는 참 좋은 설교의 도구예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저보고 목사님 하나님 전능하신 거 믿으시죠? 예, 믿죠.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안 목사님 팔 새로 만들어주실 수도 있잖아요.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목사님이 그런 걸 질문하는데 그래서 제가 대표님 가능하다고 믿어요. 그럼 목사님 안 목사님 하나님이 왼팔을 새로 만들어 주신다 그러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대답했어요. 금방 대답했어요. 저 거절할 건데요. 그분이 놀래요. 왜요? 아니 이렇게 좋은 설교의 도구를 제가 왜 포기합니까?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 연합집회를 지금도 인도를 많이 하는데 우리 애들보다 어리잖아요. 근데요 이거 하나만 들고 흔들어줘도요 애들이 집중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이렇게 됐다 그러면은요 이렇게 좋은 설교의 도구를 제가 왜 포기합니까? 포기할 거 없죠. 근데 아무튼 너무 잘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이게 만져보기 전에는 눈으로 구분이 안 가는데 어른들은 이제 만졌을 때 아 이게 가짜구나 하고 매너 있게 그냥 넘어가요. 근데 애들은 그게 잘 안 돼요. 제 작은 아들 효원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동현이라는 애 걔가 이제 교회에서 드럼을 쳐요. 아 베이스를 쳐요. 이제 많이 컸죠. 동현이 나인 초등학교 5학년짜리를 전도를 해왔는데 얘가 어쩌다 이걸 만져요? 그럼 애들은 예의고 매너고 그거 없잖아요. 아저씨, 목사님 그거 모르니까 아저씨, 아저씨 팔 여기 왜 이렇게 딱딱해요? 여기 만졌다, 여기 만졌다, 여기 만졌다, 여기 만졌다, 어깨 만졌다 막 주물러요, 몸을요. 제가 속사람이 건강하지 않으면요 이거 아킬레스건이잖아요, 약점이잖아요. 건들면 싫거든요. 화날 거예요. 야, 가이 자식아, 이럴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어요. 얘가 다음 주에 교회 오잖아요. 그러면 새신자니까 예배는 관심이 없고 저를 찾아 돌아다녀요. 그리고 만나면은 이제 와서 이제 주물러 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흡족하게 만질 때까지 제가 많이 있어줘요. 애가 7주 동안 저를 쫓아다니다가 8주째 관심을 끊었어요. 근데 얘는 교회를 혼자 왔잖아요. 혼자 오지 않고 이제 주변에 친구들이 많은 애들, 얘들은 반응이 또 달라요. 어떻게 하느냐? 만졌어요? 신기해요? 어? 야야, 얘들아, 얘들아, 라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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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봐. 막 다 불러대. 그러면 대거지로 몰려서요. 같이 막 주물러 대는데 막 난리가 나요. 제가 그때도요 가만히 있어 한두 번 겪은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요. 시금 만지도록 급족하게 만지도록 몇 차례 장난도 쳤어요. 얘들아 나 사실은 사람이 아니야. 그럼 분위기가 싸해져요. 얘들아 나 사실은 로봇이야. 그리고요 요거 단추 하나 풀러서 이게 빼면 이게 쭉 빠지거든요. 이렇게 아니면 요거 몇 개 풀면 이게 옆으로 아예 뚝 떨어져 버리거든요. 애들이 난리가 나. 와 이래요. 장난 더 치기도 했어요. 얘들아 내가 이번에는 목을 빼줄게 이렇게 하잖아요. 아저씨 목은 빼지 마세요. 목은 빼지 마세요. 이 목은 안 빠져요. 이거까지 빠지면 큰일 나죠. 그 몇 년 전에 이제 하와이 집에 갔을 때도 재미난 경험을 했는데 로렌 커닝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분이죠. 그리고 각 분야 지도자들 만나서 국제 회의를 했어요. 그리고 주일은 미국에 있는 아이들 대상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미국에 있는 애들도 한국 애들하고 똑같아요. 이걸 만지고 싶어요. 근데 만지고 싶은데 만지는 방식이 만지는 문화가 달라요. 한국 애들은 떼거지로 같이 만지는데 얘들은 줄을 쫙 서서 한 놈 만지고 빠지고 뒤에 있는 놈 만지고 만지고 빠지고 뒤에 있는 놈 만지고 만지고 빠진 놈 중에 또 만지고 싶은 놈 다시 뒤에 가서 줄 서서 만지고 이래가지고 만지더라고요.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 좀 만지면 어때요? 주물러면 좀 어때요? 이거. 근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해졌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지 강해지지 않았다면 짜증이 났을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봐요. 좀 건들면 어때요? 그죠? 우리 예수님은 갈대로 머리통 맞았어요. 뺨을 맞았어요. 채찍기를 맞았어요. 창을 찔렸어요. 니들 내가 누군지 알아? 나 만왕의 왕이야. 창조주야. 능력자야. 나 하나님이야. 감히 니들이 나를 건드려 못 빼고 나와서 다 작살내요? 우리 주님은 잠잠하신데 종이라고 말하는 우리들은 자기 조금 자존심 건드리면요 그 건드렸다고 원수 삼아서 용서도 안 해요. 기도도 안 해줘요. 담쌓고 살아요. 근데 아까도 말했죠.
내 마음이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권세로 무장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돼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 장애물을 얼마든지 해결해 주실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분들만 아멘. 이 말씀대로 세상이 만물이 역사가 인생이 얼마든지 이루어진다는 거 믿으시면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거 경험을 많이 하셔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자, 마지막 따라합시다. 이 모든 것에 원동력은 성령이시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의 불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활활 타오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이 붙대 좀 제대로 붙으면 좋겠어요. 성냥불, 라이터불, 촛불, 불 붙었어요. 후, 바람 불었더니 꺼져요. 이거 바람 불어서 꺼진 거야. 누가 나 건드렸잖아. 사업 실패했잖아. 병났잖아. 이런저런 바람 불어서 꺼진 거야. 거짓말이에요. 산불 봐요. 바람 부는데 더 타요. 바람 분다고 꺼지는 성령의 불 말고 바람이 불수록 더 뜨겁게 타는 강력한 성령의 불이 여러분 심령에 이 교회에 붙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오실 날 다가오는데 바람 분다고 꺼지는 불 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주 뜨겁게 타올라야 돼요. 이번 집회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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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원합니다.